셋.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네오의 ND 필터 가지고 왔어요. 네, DJI 네오라는 드론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드론에 맞는 ND 필터를 가지고 왔어요. 렌즈를 잘 만드는 회사 프리엘의 제품이고요. ND 필터 그리고 NDPL 필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ND8, 16, 32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오토로 촬영했을 때 어떤 변화점이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엘 제품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고, 요 안에 열어보면 케이스는 상당히 고급지게 되어 있지만 스크래치가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에 같이 넣고 다니지 않으면 스크래치가 금방 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시면 스크래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ND8, 16, 32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닫혔을 때 중력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힘을 약간은 줘야지 열리고, 닫아도 탁 소리 나고 이쁘게 닫힙니다. ND 필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퀄리티랑 신뢰도는 매우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ND 필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ND 필터가 필요한 이유는 셔터 스피드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내리면은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생겨요. 모션 블러라는 거는 내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잔상이 일어나는, 내 손가락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그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게 모션 블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션 블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서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모션 블러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네오라는 드론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카메라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비슷하게 보일 거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카메라 설정에 보시면 셔터 스피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늘 오토로 촬영해야 됩니다. 저는 ND 필터를 가지고 왔을 때 매번 오토로 실험을 해요. 오토로 실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간편하게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오토로 놔둔 상태에서 ND 필터만 끼웠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정은 지금 4K 30프레임, 컬러 프로필은 보통이고 H265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손을 펼쳐서 이렇게 흔들면은 지금 모션 블러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흔들면은 모션 블러가 일어나면 이 손가락이 제대로 안 보여요.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지금 요거는 움직이다가 가만히 멈춰도 내 손가락의 지문까지도 보일 정도로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날씨가 밝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서 그래요. 셔터 스피드를 내려야 되는데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ND 필터를 끼워야지만 셔터 스피드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내리기 위해서 ND 필터를 끼워볼게요. 지금 해가 매우 세니까 32로 바로 가볼게요. ND 32 제품이고, 요거를 끼는 방법은 그냥 갖다 대면 안 붙네요. 야, 너 어떻게 껴야 되니? ND 필터 3개와 하나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 부속품을 스티커를 떼내고 접착식으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ND 필터엔 자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설마 이거 그냥, 그러네, 여기 있는 테이프를 떼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서 붙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구름 속으로 해가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해가 안 비칠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모션 블러가 생기는지 우선 알아볼게요. 자, 우선 연결은 됐고요. 여기에서 모션 블러 안 생기네요. ND 필터를 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자석으로 잘 달라붙었고요. ND 8자리를 끼면은 모션 블러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모션 블러를 만드는 겁니다. 모션 블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내 뒤로 지나가는 자동차나 뭐 그런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사체인 내가 모션 블러가 일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요. 나를 쫓아오게 하고 한 바퀴 뛰어볼게요. 지금 팔로우를 했고 그 모션 블러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뛰어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기둥하고 바닥하고 제대로 안 보이게 흐릿하게 보이죠. 속도감이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조금 전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확하게 사진처럼 보이죠. 흐릿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두 영상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모션블러의 유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션블러가 왜 필요한지 그 느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있죠. ND-PL 필터가 있습니다. PL 필터는 편광 필터라고 해서 빛의 반사를 줄여주는 거예요. 저기를 보시면 물 밑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물이 반사돼 갖고 구름이 보이고, 지금 드론으로 봐도 똑같이 안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보이지 아래가 안 보여요. 여기에서 PL 필터를 껴볼게요. 프리엘에서 나온 ND-PL 필터입니다. 편광 필터랑 ND 필터가 겹쳐진 거죠. 물 반사가 좋은 사람은 ND 필터를 사용하고, 물 반사를 없애고 싶은 사람은 ND-PL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ND8짜리를 그냥 부착하면 부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물을 바라보겠습니다. PL 필터는 이 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바라보는데 각도가 안 맞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 돌려주시면 조금 빛이 반사가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요 아래 물 반사가 없어지고 물 아래가 보이잖아요. 빛 반사가 줄었지만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렌즈가 없을 때 이런 모습이고, ND 필터를 꼈을 때도 이 정도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PL 필터 요거를 돌려서 PL 필터를 맞춰주면은 안에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잘 보여요. 이렇게 됐을 때가 글씨가 똑바로 됐을 때, PL 필터의 효과를 제대로 쓰고 싶다면은 돌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게 해주시면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뒤에 구름이 살짝 보이잖아요. 요거를 돌려주면, 요 뒤에 구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돌려주면 구름이 없어졌죠. 여기에서 더 돌려주면은 구름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구름이 없어지는 각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 반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비행한다면은 물 반사를 많이 줄여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해가 구름을 빠져나왔어요. 그래갖고 매우 밝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ND8로도 모션블러가 안 일어나죠. 모션블러가 안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ND필터가 32까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시면 모션블러가 생기죠. 흐린 날에는 ND8로도 모션 블러가 잘 생겼어요. 해가 뜨고 나니까 모션 블러가 안 생겨서 32로 바꿨습니다. 32로 바뀌니까 자동 모드에서도 모션 블러가 잘 생깁니다. 네, 이렇게 ND필터와 PL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설정을 바꿀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거는 오토로 사용했을 때 괜찮은지, 결론은 괜찮습니다. 오토로 사용해도 되니까 이 제품 사서 끼시면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ND 필터에 관심 있거나 ND 필터를 구입하셨거나 ND 필터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봐주신 고마운 사람들, 최근에 가입한 순서로 풀어볼게요. 한 백산 원더 파이 월드 소면서 멍 때림 스페이스 아웃 한라산 원정대 유도영 현서 유정함 위디킴 노체킴 성동너비우 젊은이 사공친구의 취미생활 군산현생 누나 뒷물 성분리 인천현 이유천 리서 코모놀로비스 한화 감성 장민차 노래방 TV 수출맨 브레이 총파 세척기 김진규 노상성 로맨틱카 제이언니 김성태 샬렛 시 함숙 악동콩 이과장 에로스파크 위스 댄 FK
캠핑 가는 곳에 미보라 150 이지철과 김성선 홍수바 테슬라이크 에이스 나승자 SP홈 견타구요해 천궁 소십칠 허수와 비톤 브레드장 배구미 기쁘도 빨아던 좋다 이 섬션 나이스 NSS 바퀴수 특강지 부부 셔틀 코코나르 들어오는 봤어 원벌 정주 우치지지 가에드 또 힘줄 스카이 울프 프롬 몽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철준 할빛 딸륜윤 양정군 허지 우우무랑 개구리 최고 슈퍼 JS 개꿈지기 우뱀파이어 피오엔 막걸리 콩콩 신승무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 남양주 TV 우기 귤림 추생 마교관 람세스 바바야 김동국 윤승로 그대는 만남 문우희 들사자 TV 조머시기 바이브라고 김민세 세영고 홈바버 강가딘 홍인표 박주범 알시스톤 짝튼트럭 TV 한창현 델루나 화성 도깨비 인생 다시 시작 자두 남자 TV 교원 탁시 벽지 예술가 콩나물만 시간 없어 주희의 여정 이정용 신화식 리아선 빅스타 바라바라 산티아고 삼삼휴 국제공인병영 컨설턴트 박주문 동그라미 꿈을 담는 카메라 속 감독 스케사랑 TV 저 푸른 조원이의 으라차차 낚시바보 TV 주식회사 공간창호 뷰거 미스터 추 DSJ 양파체인 박연호 DJ 카니 남별나라 공주왕자 MB 스페셜 박종혁 우석 스튜디오 신판영 정은서 쓰리코스모스 카메라들 몇 깡패 괜찮니 못생긴 거 육지 마브로스 지금은 호야 아빠 메가조리 아이스 YES 윙바디 튜브 낀 튜브 튜브 낀 튜브 모모의 메모 어영택 리건 캠핑 주현 미용 이정섭 오피셜 청주 예일 맵상 아바테우 아트 스토리 제시켜 알바 아지트 이지스 파란고래 세넌 빨교 이강호 할인 MD 봄들이 최성무 서방수 대장 강미교회 정재호 진돌이 개비소 퓨파크 백전은 캠핑마마 오한국 방방 드론 기능장 석 유광복 너